2차 전지 주식 에코프로가 18일 전 거래일 대비 11.91%가 오른 111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는 장중 114만 8천 원까지 오르며 최고가를 새로 썼는데요. 에코프로는 코스닥 종목 사상 다섯 번째로 종가 기준 100만 원을 돌파한 황제주가 됐습니다.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은 29조 7천억 원으로 연초에 10배를 넘어섰습니다. 관세청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태국 관세당국과 마약 밀수 합동 단속 작전을 벌여 불법 마약류 49건을 적발했습니다. 무려 21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1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인데 작년 동기와 비교해 적발량이 2.6배 늘었습니다. 밀수 경로별로는 국제우편과 특송 화물, 항공여행자 휴대품 순으로 많았습니다. 금융 공공 데이터 개방으로 올해부터는 차량 번호만 입력해도 침수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공공 데이터 개방 범위를 침수 차량 확인 서비스, 대차 거래, 보험 가입 정보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침수 차량 확인 서비스가 중고차 거래를 투명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